JYP를 선택을 했어요.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전화 상담도 왔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엔터주가 사실은 10월 24일에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부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좀 메워나가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제가 이제 트와이스가 컴백을 했고 관련된 부분에서 한동안은 좀 강한 기조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번 컴백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정도는 좀 무난하게 실적에 강한 흐름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,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미 4만 원 라인까지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나 모멘텀이 있으면 다시 이전 가격대까지 빠르게 회복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. 일단은 강하게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봤을 때좀 메리트가 있다. 물론 삼성전기도 굉장하죠. 네. 삼성전기도 제가 굉장히 추천도 많이 드리고 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종목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네. 오늘은 JYP를 좀 주요 토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트와이스의 음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. 밖에서 지금 그 노래를 듣고 계시나 봐요. 여기로는 저는 들리는데 되게 궁금해요. 듣고 싶긴 한데 방송에서 못 들죠? 지금 들어볼 순 없죠? 네, 너무 궁금합니다. 방송을 네, 끝나고 너무 일단 아쉬워요. 들어보는 걸로.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네, 음원에 관한 그런 저작권에 관한 그런 문제가 그렇죠. 있으니까 네, 어찌됐건 JYP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 궁계 일학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 또 대응 전략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JYP 같은 경우는요, 일단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내일 장에서 이제 장 초반에 바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네. 매수는 지금 당장 하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지금 보다가, 네, 예. 3만 원부터 28,200원 라인까지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까지 분할 매수 해주시고 지금 물론 이 부분에서 올라타가지고 움직이면은 단기적으로 따라가주시는 네.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고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려다가 한번 눌렸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네. 이게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게 일단 슈퍼 단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단기 매물 소화가 좀 있기는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4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. 트와이스가 보다 좀 강한 행보를 한다거나 콘서트 횟수가 굉장히 많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목표가를 더 보다 더 상향하는 그런 흐름도 한번 봐줄만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오늘 중간선거 결과가 내일장에 좀 반영될 그런 이유들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28,000원, 28,2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다가 접근하는 전략입니다.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